예, 황보네 수산의 출발새 아침. 자, 이번에는요,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여의도 실업자들입니다. 아, 실업자들 아니고요. 자, 예리한 정시 분석해보는 시간인데, 자, 오늘 새로운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네. 자, 그리고 김연아 국민의힘 비대위원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연아입니다. 예. 자, 두 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스튜디오에 모시지 못했는데 열띤 토론 그렇더라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먼저 윤석열 검찰총장 자진 사퇴 이거 좀 얘기 좀 나눠봐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야권 개편에 핵으로 좀 떠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들 좀 전망하십니까? 먼저 박수현, 예. 지금 예. 말씀하신 야권 개편의 핵이다 그러면 예. 야권 통합의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취지로 질문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야권 개편의 어떤 영향은 있는데 그것이 통합이 아니라 야권 분열의 핵으로 작용할 거다. 야권 분열의 핵이다. 봅니다.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예. 우선 첫째로 윤석열 총장께서는 검찰에 오래 평생 몸을 담아 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시대 또 대한민국의 미래 이런 어떤 다양한 가치들에 대해서 과연 정치인으로서 콘텐츠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데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야권의 어떤 대통령 후보분들이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 윤석열 총장이 지금 당장은 꿀단지처럼 보일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서로 그 꿀 좀 찍어 먹어보려고 지금 야단법석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측면에서 좀 이따 뚜껑을 열어보면 의외로 아 이게 빈단지이거나 꿀이 적은 단지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바로 이런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국면이 바로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실망을 회복하기 위해서 윤 총장은 자연스럽게 어떤 국민의 일반적 정서와 동떨어진 그러한 좀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때 되면 좀 이거 좀 뚱딴지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또 국민들이 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야권에서는 이거를 끌어안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애물단지가 될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더라도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않으면 본인이 계획했던 것에 어긋나기 때문에 출마를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는 이분이 야권 분열에 핵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고 이런 모습을 우리는 그동안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예. 현재 개인적 의견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연아 비대위원님 의견은요? 네, 야권 개편은 이제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더 추진되고 또 줄어들거나 이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윤석열 총장의 사퇴는 사실은 야권 개편에 있어서 저는 새로운 국면을 분명히 전개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조국 사태 또 원전 사태에 이어서 이제는 검찰개혁 내부자가 검찰개혁의 허구를 실토한 것입니다. 이제 국민이 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야당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당의 독선을 뭔가 제어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야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라는 국민의 명령이 이제는 정말 우리한테 피부로 와 닿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정부가 검찰개혁이라는 포장을 통해서 국민들을 속여왔던 것들을 보여준 것이 이번에 윤석열 총장의 사퇴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 총장 자체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검찰 조직 내부에서 보여왔던 이쪽의 원칙주의, 법치주의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있어서 그가 오죽하면 자신을 초건석 승진시키고 아주 우리 검찰총장이라고 총애했던 그 임명권자를 뒤로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새롭게 인지하고 검찰개혁의 어떤 실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게 윤석열 총장도 떠나고요. 또 신현섭 민정수석도 떠났습니다. 이제 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국정동력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수현 예, 위원장님. 대체로 이제 레임덕이라는 말을 얼마 전부터 언론이 부쩍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레임덕이 와서 레임덕이 아니라 레임덕이 오라고 그렇게 야당과 예. 보수 언론이 그렇게 정말 뭐 기우제를 진행한 것 같은 느낌을 갖는데 그런데 예. 냉철하게 분석해보면 레임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그 야권에 강력한 어떤 지도자가 차기를 바라보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민심을 많이 얻을 때 민심이 그쪽으로 이동할 때 레임덕이 올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자체 어떤 국정 지지도가 현저히 떨어졌을 때 이런 경우가 올 수가 있고 또 지지율 중에서도 어떤 지지층 있지 않습니까? 지지층의 그 지지율이 한 80% 이하로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이런 경우에 소위 레임덕이 오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최근에 발생한 LH 사태 이 문제 이렇게 국민들께서 분노하신 이 문제를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네.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투명하게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바로잡아 나가는가 이런 모습들에 대한 태도 자세 능력을 보고 국민은 판단하실 거라 믿고요. 예. 이제까지는 뭐 국정 운영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뭐 전혀 이상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레임덕 아니다. 뭐 LH 직원들 특유 의혹 같은 거 이거가 훨씬 큰 현안이다. 예, 이렇게 보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김연아 예. 의원님은요? 네. 예. 뭐 저도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지금 LH 사태가 일파만파 굉장히 큰데요. 예. LH의 그런 관행을 정권 초기에 적폐 청산이라고 하는 큰 아젠다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했던 문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보면 처음부터 개혁과 정의를 앞세운 문 정부의 어떤 정치 철학에 저는 큰 금이 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은 금이 또 작은 구멍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점점 주변으로 퍼져나가서 파괴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의 임기가 지금 1년 남짓 남아있는 상태이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곳곳에서 터지는 악재들로 통해서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나마 신현수 민정수석이 이것을 봉합하고 검찰개혁의 본연의 취지를 갖고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신현수 수석도 떠나고 윤석열 총장도 떠나면서 저는 이제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문정부의 제1차 국정과제는 그 효력을 다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앞으로 레임덕이라고 하지 않아도 저는 점점 더 추진 동력을 잃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억지로 구멍을 메워봤자 점점 그 구멍이 커지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뿐입니다. 그 부분에 예. 있어서는 참 아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뭐 자연인 신분이 됐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가족 측근 수사 또 어떻게 진행될지도 이거 하시는 데 주목이 되는데 그 특히 그 윤 전 총장 부인 회사 그 기업 협찬금 뭐 사건 수사 속도를 낸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지금 우리 김연아 비대위원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기를 예. 검찰개혁의 허구가 드러났다. 그리고 검찰개혁을 문 정부가 포장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예. 어쨌든 김연아 위원님 저는 이런 걸 한번 여쭙고 싶어요. 그럼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현재 검찰개혁이 많이 이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그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수사 기소권이 분리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언제 어디까지 어떻게 분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논의들을 이제 해나가기 시작하는데 저희들은 이 검찰개혁이 지난 70년 동안 한 번도 바꿔보지 못했던 이 검찰의 낡은 옷, 헌법도 30년이면 개헌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한 번도 바꿔보지 못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우리 국민들이 안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표도 페이스북에 검찰이 언제 국민의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 역할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한 적이 있느냐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검찰 스스로가 개혁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김연아 의원님께 뭐 야당으로서 뭐 저희들을 여러 가지 비판의 말씀하시는 건 고맙지만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권력 기관의 개혁이기도 하지만 정말 민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마지막 제도 개선에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연아 비대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야당이 예. 수적으로 여당을 견제할 수 있다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언제 지금 야당을 인정하시고 야당의 견제에 기울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여당이 하고자 하면 밀어붙여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검찰개혁의 완수에 대해서 야당이 핑계를 대시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저는 처음에 검찰개혁이 처음부터 나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많은 개혁과제가 있었죠.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인권 옹호, 결국 누구의 인권을 옹호했습니까? 조국 장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권력자들이 그 검찰개혁의 수혜자, 제1수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동안 하나도 변한 게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오래된 것은 다 파괴하고 다 바꿔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지나도 시대가 변해도 지켜져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도덕이기도 하고요. 저는 검찰 안에서 잘못된 점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다시 고쳐서 쓸 수 있는 많은 것들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정부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적폐로 일관하고 다 일시에 바꾸려고 합니다. 세상이 일시에 바뀝니까? 그리고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정말 변화를 원한다면 저는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것, 그것도 하나의 새로운 변화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개혁, 저는 완전히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변질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변질의 악취가 지금 슬슬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검찰개혁의 변질의 악취라고 좀 표현하셨네요. 예. 자, 그 윤 총장 그 가족 접근 수사 그 질문 드렸는데 예. 네, 그 말씀을 이제 예. 이어서 제가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예, 네. 2019년에 일어난 일이죠. 윤 총장 예. 부인 김건희 씨가 이제 기획사를 하고 있는 건 다 아실 거고요. 거기에 쉽게 얘기하면 우회 협찬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기업이. 예. 그래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에 그 기획사에 어떤 협찬사가 4개밖에 되지 않았는데 예.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을 받자마자 16개 회사로 급증했다는 것이고 예. 그중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신분이었던 협찬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돼서 그 검찰은 지금 그것이 어떤 뇌물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와 증언을 확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이고 예. 곧 김건희 씨가 이제 검찰에 소환될 일정이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동안 왜 그렇게 오랫동안 이런 수사들이 지지부진했는지 그리고 윤 총장은 본인이 정말 입만 열면 국민께 달콤하게 들리는 권력수사, 거학철폐 이런 말로 포장을 하면서 정작 자신과 관련되었던 그런 가족수사는 전혀 손을 대지 않거나 굉장히 오래 끌었던 그런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검찰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윤 총장이 물러나자마자 예정되었던 뭐 시기가 잘 맞은 것이죠. 이런 부인에 대한 수사, 이런 일정이 진행이 되면 아, 또 나를 탄압한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갖고 나오고 국민에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모든 것을 떠나서 일반 국민이 검찰에 가면 그렇게 조율이 되고 일정이 지연이 되고 그럽니까? 그리고 어떤 국민들이 문제가 되면 지금 술상 접대받은 검사들처럼 휴대폰을 가서 4명이 일시에 가서 폐기하고 버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있던 컴퓨터를 폐기하고 이렇게 증거 인멸을 하는데 국민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국민이 있습니까? 왜 검찰은 스스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합니까? 이런 문제 철저하게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연아 예. 네, 저도 철저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 가족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은 윤석열 총장의 인사청문회 때도 제기가 됐었는데요. 그때는 야당의 공격에 하나같이 제 식구처럼 감싸던 여당이 윤석열 총장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다시 칼날을 겨누면서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저희가 의심이 됩니다. 박수현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일반인들은 이런 특혜 받지 않습니다. 받지 못하죠. 그러나 윤석열 총장뿐이겠습니까? 지금 여당 국회의원들 중에 여러 가지 기소,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출두하지 않고 재판이 미뤄지고 수사가 미뤄지는 건 일일이 나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진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검찰개혁 특정인뿐만이 아니라 자기 당 국회의원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자, YTN 라디오. 제가 한 말씀만 짧게 붙이면. 예, 예, 박수현 네. 저희들 보고 위원장님. 자기 식구를 감싸고 권력 수사를 막는다 하시는데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조국 전 장관,
누가 수사를 막았습니까? 있는 대로 먼지털이식 수사가 아니라 초미세먼지털이식 수사를 당했고 부인은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누가 수사를 막았습니까? 그리고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대표적인 정책인 그 정책을 추진하던 산업부 장관 백운규 전 장관에게는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에 흔히 그런 어떤 인사에 관한 체크를 해보는 그런 관계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됐습니다. 누가 어떤 정부가 그 장관들을 이렇게 세 명씩이나 희생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데 아무 말을 안 하는 그런 정부가 누가 있습니까? 저희 정부는 절대 그런 것을 막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LH 사태에 대해서도 김연아 의원님께서는 워낙 전문가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물론 저희가 집권당이니까 모든 책임을 가지고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야당은 자유로울 수 있는가? 지금 이전에 야당에서도 지금 국토의 간사의 지위를 이용해서 정말 수천억의 그런 어떤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님 계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가족 회사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수많은 재산을 불렸다는 의혹을 받은 의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우선 저희부터 철저하게 더 조사하고 청와대까지 다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야당도 이 기회에 이런 특이한 사람이 없는지 스스로 밝히고 이 조사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박수현 위원장님 그다음에 김연아 비대위원과 여의도 실업자들 지금 두 분 처음 하시는 건데 지금 시간이 좀 벌써 빨리 흘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김연아 저 비대위원님 말씀만 좀 들으시고 오늘은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네, LH 논란 어제 저는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을 보고 예. 굉장히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예. 지금 박수현 전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얘기는 여당 국회의원이나 야당 국회의원 얘기라는 게 아니라 LH 사건에 대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방치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에 대한 대답이었는데요. 어제 여당 대변인도 똑같이 야당 국회의원 보좌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그것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LH는 주택 200만 원 그것도 공공주도에 문재인 정부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이끌어 나가를 주체입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알고 봤더니 투기꾼이었고 신도시 개발 정보를 활용해서 개인의 이득을 취해왔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왜 엄하게 국민 탓, 야당 탓을 하십니까? 어제도 보면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 뭐 가만히 자시하지 않겠다, 엄벌에 처하겠다라고 합니다. 국민들을 지금 향해서 시장 교란 행위를 하고 있으니 LH 지적하면서 국민들도 감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 탓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은 대출받기도 어렵고요. 내 집 하나 사기에도 대출받기 너무 어렵습니다. 토지 투자 감히 상상도 못합니다. 이런 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알고 봤더니 집에는 LTV가 40, 30밖에 안 되는 걸 토지는 토지 가치의 70%까지 대출을 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번듯한 직장을 다니지 않으면 대출 어렵습니다. LH 직원이니까 가능했습니다. 60억 원에 관한 대출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도대체 지금의 가장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어야 되는지 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되는데요. 이것을 사과하러 나와가지고는 이사 대책에 의해서 주택 공급 사례 없이 추진하겠다. 배 구멍이 뚫렸는데 구멍 대충 뚫어맞고 지금 배를 출범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문제의 본질, 우리가 털어야 될 적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드러나고 정부 여당이 책임져야 될 것부터 먼저 하십시오. 남 탓, 예. 국민 탓, 여당 탓, 야당 탓 이런 거 먼저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처음 함께 해보셨는데요. 오늘 시간이 약간 좀 부족했는데 다음 좀 더 시간 가지고 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실업자들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그리고 김연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